촌스토랑 오늘의 메뉴 콩나물과 황태가 들어가서 술 먹고 난 다음날 끓여 먹기 좋은 콩나물 황태 해장라면입니다. 오늘의 메뉴 콩나물 황태 해장라면의 재료입니다. 라면은 원하시는 걸로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 황태, 콩나물, 파, 청양고추, 다진 마늘, 취향에 따라 계란과 치즈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 레시피와 재료의 양은 영상 하단에 제목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냄비를 준비하고 물을 600ml 정도 부어줍니다. 다음으로 황태채를 15g 정도 준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고 라면 안에 있는 건더기 수프와 분말 수프도 모두 다 넣고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도 하나 정도 잘라서 넣어줍니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청양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뚜껑 닫고 강불로 5분 정도 끓여서 황태채에서 국물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손님들한테 끓여드리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집에서 끓여드시는 분이 적더라고요. 해장으로는 정말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되고요. 잡담을 하는 사이 5분 정도 지나서 황태에서 국물이 잘 우러나면 다진 마늘 한 큰술 정도 넣어주고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도 한 줌 정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면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콩나물과 면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푹 익어서 부드러운 콩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30초에서 1분 정도 있다가 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서서히 면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준비해놓은 대파도 잘라서 넣어주고 계란도 넣어줍니다. 저는 노른자를 마지막에 데코용으로 사용할 거라서 흰자만 넣어줬습니다. 라면 물의 양, 면의 익힘 정도, 파, 청양고추, 계란, 치즈 등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나 자신에게 제일 맞는 방법으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릇을 준비하고 라면 면과 콩나물을 먼저 건져둔 뒤에 시원하게 끓은 라면 국물과 나머지 건더기도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따로 빼놨던 노른자를 올려주면 끝! 참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고속도로 휴게소나 밖에서 사 먹으면 분위기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술 먹고 다음날 해장라면으로 드시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비싸지 않으니까 요즘처럼 물가 비쌀 때 사 먹지만 말고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